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러시아 못 갑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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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레이 소장입니다. 예. 아, 2년 전에 제가 딱 이 자리에서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한번 라피님 통해서 인사드렸던 레이 소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들어오실 때 굉장히 바쁜 척 하셨는데 네네네. 요즘 바쁘세요? 아, 컨셉입니다. 일단 컨셉을 이렇게 잡고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좀 바빠지긴 했어요. 이제 문의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하시면서 예, 일단은 뭐 선뜻 간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뭐 그 손님들도 이제 궁금하신 거죠. 이렇게 저희 통해서 가셨던 손님들이나 여러 손님들이 지금 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실제적으로 뭐 계약은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문의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. 코로나 시국 동안 뭐 잘 계셨나요? 아, 잘 있었겠어요. 중간에 우리 막 찍고 그랬잖아요. 뭐 제주도 가서 뭐 네. 호텔 소개도 하고 네.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버티고 살았어요. 그래서 일단 환자로 치면 저기 산소 호흡기만 딱 꽂고 이렇게 톡톡 하는 예,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예. 요즘 주변에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는데요.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아, 예, 좋죠. 기분 상당히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갈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조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좀 같이 좀 있습니다. 네. 코시국 이후에 앞으로 해외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지금 이미 뭐 트렌드는 좀 바뀌신 것 같아요.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막 이렇게 모여서 가시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신 것 같고 대부분 즐기는 게 딱 두 가지, 호캉스 그리고 골프 여행. 이게 당분간은 그렇게 이제 여행을 좀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골프 여행이나 호캉스를 많이 가는 이유가 뭔가요? 글쎄요, 예전처럼 뭐 좀 코로나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시면서. 이곳에서 많이 좀 골프를 많이 배우셨어요, 손님들께서. 네. 와, 골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셔가지고, 또 젊으신 또 수요 분들께서는 이제 집 밖에서 나가셔야 되는데, 특별히 갈 데가 없으니까, 뭐 서울 시내 호텔이라든지, 뭐 제주도 리조트라든지, 요렇게 좀 여행을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 해외에 또 호캉스를 즐기시려는 그런 욕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, 거기에 맞춰 좀 준비를 하고 있고. 뭐, 요즘 해외여행 갈 때 꼭 뭐 필요한 게 뭔가요? 일단 돈이군요. 예, 돈이랑 예, 여권하고 뭐 이제 돈이랑 여권이 필요한데 이제 PCR 검사라는 이제 절차들이 각 나라별로 조금씩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맞게끔 좀 준비를 해야 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이건 좀 나라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. 네. 보험 필수인가요? 아, 원래 여행 가실 때도 보험을 들어져 있었어요. 근데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그 나라 병원 우리 저 밖에 살아봐서 알잖아요. 그 나라 병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코로나 보험 좀 필수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. 네.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 필요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계속 지금 뭐 법이 좀 자꾸 바뀌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나가시기 전에 PCR 검사를 받으시고 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PCR 검사를 또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여러 번 또는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하셔야 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. 네. 생각보다 PCR 검사 좀 많이 하네요.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. 네,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7번까지 하시는 손님도 제가 봤으니까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점점 더 간소화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PCR 검사인데 돈도 좀 들어가겠네요? 들어가죠. 당연히 본인이 내셔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각 나라별로 좀 요금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추가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코가 남아나질 않을 텐데요?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예. 남아나진 않죠.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어떤 분은 여기도 쓰시고 예. 남아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오른손으로 쓰시고 왼손으로 쓰시고 예. 그럼 현지에서 만약에 그럼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일단 현지에서 현지 병원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아요. 또 외국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 보험 반드시 또 보험 들어서 또 해외 나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네. 그럼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? 뭐 해외여행 계획을 포기하나요? 아니면은 그래도 갈래요? 이러나요? 사람들 너무 가고 싶어 하시죠. 사람들이 진짜 서로 못 나가셔서 안달이신 거죠.
2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좀 한국에서만 좀 갇혀 지내셨던 분들이라 저도 가고 싶어요. 나비님도 가고 싶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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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님도 가고 싶은 다른 분들도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. 뭐 너무 원하십니다. 네.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? 사실은 원래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어느 정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올해 말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또 특별한 변수 없으면은 저는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예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전에 한 50% 정도 이상은 좀 더 마음 편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. 네. 소장님이 추천하고 싶은 해외여행이 어딘가요? 예, 추천지요? 예. 아, 세부예요. 아, 라피디님은 어딜 추천하고 싶어요? 저 세부. 아, 그렇죠. 예. 제가 마지막으로 또 몸담고 있었던 곳이 또 세부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또 최고의 맛집 또 장수천도 우리 준이사 잘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또 요즘 힘들어서 전화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장수천이 어떤 곳이죠? 장수천 세부 최고의 맛집인데 지금 월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그냥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. 뭐 월세 자체가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어쨌든 잘 되실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일단 예, 예, 건조한 멘트 감사하고요. 예, 뭐 잘 될 거예요, 저도. 예. 나중에 잘 될 겁니다. 예, 비슷한 느낌으로. 예, 또 감사합니다. 아니, 길건이 회사 대표신데 네. 홍보 한번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일단 저희 여행사는 한 20년 가까이 업력을 갖고 있는데 잘 된 적은 딱 3년 있었어요. 3년 좀 벌고라고 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생겨내려온 거지. 예,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태국에도 골프장도 한 두세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괌, 사이판, 또 하와이 또 저희가 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세부 직영으로 그때 제가 또 소장으로 또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 골프, 호캉스 이런 쪽에 문의를 좀 많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소장님 앞으로의 꿈은 어떠세요? 사실은 코로나 전처럼 예,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저 여행사 계속 이제 뭐 사업도 좀 늘리고 또 손님들도 많이 고객 받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세부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세부에서 또 손님들도 만나 뵙고 하는 예, 그런 상황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요즘 많이 바쁘셨나 봐요. 이전보다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네. 예, 조금 이제 이쪽도 이제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예요? 예. 아니 별로 안 바쁘신 것 같은데요? 네, 예, 솔직히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. 그냥 한번 해봤어요. 예.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예. 잠깐만 해봤습니다 그냥.